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캄TV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요, 엄브로에서 나온 요 악셀레이터 프로 제품입니다. HG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일본에서 출시되는 제품인데요. 물론 엄브로가 일본 브랜드는 아닌데, 아시겠지만 엄브로는 영국 브랜드입니다. 영국 브랜드고, 1924년에 영국 그 험프리 브라더스 형제가 이 회사를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끌고 오고 있는 회사고요. 엄브로는 사실 축구화보다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는 축구 유니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축구 유니폼 레플리카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축구 유니폼을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했고, 특히 1966년 그 다음에 뭐 70년, 그러니까 60년은 아마 월드컵 참가 팀이 그 당시 16개 팀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거의 한 팀인 걸 빼고 전부 다 엄브로를 입었어요. 심지어 북한 대표팀도 그 당시에는 어쨌든 잉글랜드의 엄브로가 제공한 그 축구 유니폼을 입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66년은 뭐 너무나 북한 대표팀이 유명했죠. 그 유명해서 북한이 포르투갈하고 했던 경기, 이탈리아 했던 경기, 이런 거 너무나 유명한 경기들이고, 지금도 가끔씩 그 클래식 매치에서 그 경기들은 과거에 그 홍콩 스타스포츠인가요? 거기서 계속 방송이 되고도 했었었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대회가, 그 대회에서 뭐 엄브로가 굉장히 큰 위상을 알렸었었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유니폼에 엄브로 로고 같은 게 들어가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봐서는 이제 어느 나라 국가대표팀이 엄브로를 입었나 아니로 확인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엄브로는 그 축구화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의류에 관련된 것들만 제품을 취급을 했었었고, 생산을 했었었고, 판매를 했었었고, 그리고 엄브로는 뭐 다른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이런 뭐 디아도라니 로토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즈노니 아식스 같은 브랜드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를 제품들을 생산을 하지만, 엄브로는 그 90년대인가 2000년 사이에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회사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걸로 그 썼던 용어가 올리프불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용품만 생산하는 회사로 되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축구와 이제 그 약간 축구에서 캐주얼화 된 제품들까지는 지금 뻗쳐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범위, 카테고리를 밖에 벗어나는 다른 종목으로는 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엄브로는 1986년 축구화를 자체 개발하기 이전까지 무엇을 했었냐? 축구와 관련된 거는 어떤 일을 했었었냐? 독일 아디다스로부터 아디다스 축구화를 수입을 해서 영국 내 판매를 하는 판매권을 가지고서 아디다스 제품을 수입을 해서 영국 내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엄브로는 의류는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생산을 했지만 축구화는 아디다스 제품을 영국 내 판매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잡지라든지 무슨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에 그 아디다스 축구화가 실리는 광고들, 그러니까 뭐 유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아디다스 축구화들이 영국 내로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그 축구화들의 판매 광고에 조그맣게 밑에 그 엄브로가 판매를 하고 디스트리뷰터라는 그 로고들이 다 들어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엄브로는 자체 축구화를 개발하지 못하고 아디다스를 수입하는 회사로 있다가 86년이나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축구화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엄브로의 가장 대표적인 축구화, 그러니까 스페셜리가 3년 아마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획기적이죠. 그 당시에 코파 문디알을 카피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코파 문디알보다 경량성이라든지 워퍼의 유연성이라든지 아웃솔의 유연성이라 이런 것들이 훨씬 개선이 되고, 물론 코파 문디알은 독일 샤인펠트에서 만들었지만 엄브로는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엄브로 영국에서는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이나 레플리카 이런 건 다 뭐 90년대 초중반 맨유 유니폼이 나오거나 그럴 때 엄브로는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축구 레플리카 유니폼들이 차이나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타일랜드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고 전부 뭐 그 메이드 인 잉글랜드였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그 엄브로가 후원했던 잉글랜드, 아약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노팅엄,
브라질 국가 대표팀, 뭐 덴마크 대표팀 이런 것들 유니폼들이 전부 다, 아 인터밀란도 있거든요. 인터밀란도 있고 그런 팀 유니폼이 전부 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였어요. 근데 축구화는 어쨌거나 엄브로가 영국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최고급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엄브로가 제품이 나왔고, 그 엄브로가 이제 결정적으로 광고에 성공을 하는 게 96년에 그 유로 96 대회 잉글랜드의 알란 시어러가 대회 득점왕을 하죠. 우승은 하지 못하지만 그 대회는 뭐 잉글랜드의 악동이죠. 가자 게스코인이 잉글랜드의 대표적 핫이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또 그 한 명이 이제 알란 시어러죠. 알란 시어러가 블랙번을 이끌고 그래미 루소와 함께 그 EPL의 우승을 시키기도 했고, 프리미어리그 이제 출범 이후에 아마 지금 현재 말하는 뭐 빅5를 제외한 유일한 팀이 아마 그 블랙번일 겁니다. 그 당시는 뭐 블랙번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알란 시어러를 데려와서 우승을 시켰고, 리그 우승을. 그리고 96년에 그 알란 시어러가 잉글랜드 유로 96 대회에서 득점왕이 되면서 알려졌고, 그때 이제 다 엄브로 축구화를 신고 있었고, 그게 다 스페셜리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스페셜리 모델이 출시가 될 때는 스페셜리 모델에 AS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알란 시어러의 약자입니다. 알란 시어러의 약자고,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선수들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스티브 맥마나만, 그 다음에 마이클 오웬. 마이클 오웬 뭐 대단했죠. 98년에 그 아르헨티나전에서 골 넣을 당시에도 엄브로 스페셜을 신고 있었고, 그 프리 월드컵 대회였나요? 그 프랑스에서 그 로베르토 카를로스가 UFO 슛이라고 그 유명한 슛, 그거 할 때도 이제 엄브로가 스페셜리 그 호헤르트 카를로스가 그 스페셜리를 신고 그 킥을 성공을 시켰었고요. 뭐 베베토도 한때는 엄브로 스페셜리를 신고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 모델로만 해서는 뭐 90년대 초 중반부터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도 98년인가 99년경에 드디어 정식으로 그 스페셜 엄브로가 이제 한국에 설립이 되고 들어와서 스페셜리가 판매가 되죠. 한 18만 원 정도니까 그 당시 굉장히 고가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다른 브랜드와 경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 못해서 뭐 회사가 금방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부도가 나고, 그러고 나서 엄브로가 이상하게 한국 시장에서 막 흘러가서 좋지 않은 브랜드가 됐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데상트 그룹이 데상트가 그 엄브로의 일본, 그러니까 일본 데상트가 이제 엄브로를 르꼬꺼와 함께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데상트도 고 일본 그 데상트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엄브로를 한국에 다시 재런칭을 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부활시킨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화가 수입이 된 게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상트가 한국에 엄브로를 재하면서 영국 현지 팬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오히려 일본 모델들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죠. 일본 축구화들이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어떤 면에서는 또 한국인에 좀 잘 맞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 굉장히 야심차게 만든 일본 엄브로가 한 축구화가 바로 이 악셀레이터입니다. 악셀레이터. 이거는 순수하게 일본에서만 제품이 디자인이 되고 기획이 돼서 생산되는 제품이어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판매되질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뭐 일본 데상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판매되지만 유럽이라든지 미주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국에 출시가 됐었고, 요 모델은 아마 2년 정도 됐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된 모델인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구입한 거는 작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된 것 같고, 실제 사용을 한 거는 한 5경기? 5경기 정도 되는군요. 5경기 정도 사용을 한 상태의 제품이니까 비교적 자세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브로는
어쨌든 뭐 영국에서 지금 최근에 메듀사3처럼 풀캥거루 가죽으로 나오는 제품에 뭐 그 레이스레스, 그러니까 끈이 없는 캥거루 가죽을 개발하기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거죠, 이 옴브로.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그 이후에 스페셜리가 예, 조금 더 이제 한정판처럼 이탈리아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이탈리아 쿠키 컬러로 이제 빨간색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데, 요 캥거루 가죽도 굉장히 뛰어나죠. 캥거루 가죽으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어서 뭐 옴브로 축구화의 품질이라 그러면 이 스페셜리가 사실 옴브로의 모든 걸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뛰어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리스폰서도 나오고 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옴브로는 마이클 오웬이 그 약간 그 침체가 되면서, 오웬이 침체가 되고 말란시어로 은퇴를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브랜드 자체를 띄우기가 좀 힘들어졌죠. 그래서 축구화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거나 새로운 마케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졌었고, 그 중간에 좀 나이키에 한번 매각이 됐다가 이제 그 다시 또 재매각이 됐죠. 매각이 돼서 나이키에 있는 동안에 뭐 그 오히려 그룹이 좀 더 성장을 하는 기대를 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못했고, 엄브로가 그런 상태로 지금 오고 있죠. 엄브로 브랜드는. 그래서 축구화도 여러 가지를 지금 획기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브로 축구화가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는 크게 선호받지 못하는 축구화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셀레이터는 우선 이름부터가 아주 특이해요. 네, 그게 왜 특이하냐면, 이 제품 우리가 악셀레이터라고 하면 보통 그 악셀러레이터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 스펠로는 이게 ACCERATOR이라 되어 있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품의 실제 명칭은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영어 사전에 없고,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악셀러레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 단어를 발음을 하게 되면 악셀러레이터라고 해서 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악셀러레이터라고 부르죠. 그거를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축구의 제품명은 악셀레이터라고 발음이 되고, 이 단어 자체는 영어 사전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셀러레이터라고 해서 가속을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가속성은 되게 이 축구화를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까지 뭐 알고 있는 뭐 스피드형 축구화냐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엄브로에서 이 제품을 소개할 때는 피팅과 스테이빌리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것과 그 다음에 축구화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성을 추구한 축구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 악셀러레이터라는 가속을 위한 기본 조건, 경량성에서는 어떠냐? 물론 축구화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 무게가 200g밖에 안 돼요. 200g밖에 안 되는 축구화니까 굉장히 가볍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축구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그 경량화에는 충분히 호응을 하고 일반인의 니즈를 충분히 맞추는 축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량성을 추구하는 흔적들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우선 쇼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캥거루 가죽. 이게 K스킨이라고 그러죠, 일본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고, 여기는 인조 가죽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아웃솔도 나일론과 전형적인 그 폴리우레탄 스터드로, 이 뭐 일본식이죠, 전형적으로. 가볍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캥거루 가죽엔 여기 지금 최근에 하고 있죠. 물론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이 엑셀레이터 모델은 그 여기가 지금 이 샌드페이퍼 가드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맨땅에서 축구를 할 때 맨땅에 그 모래와 그 가죽, 축구화와의 마찰에 의해서 가죽이 빨리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 가드가 있는데, 요 최근에 나온 모델 아예 이게 없어요. 요 모델까지는 이게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앞에 약간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인조 가죽이라든지 인조 구장이나 아니면 맨땅에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인데, 인조 가죽과 그 다음에
요, 그, 천연가죽사의 스티칭이 되어 있는 면적들이 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가죽 분야, 부분과 이, 그, 천연가죽 부분 사이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요런 그, 미즈노 모렐리아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어퍼 라스트 모양도 잘 만들어져 있고, 당연히 일본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그 라스트 모양, 그래서 얘네들이 아나토미컬 라스트라고 하는데 그 라스트의 기본형은 일본인들의 발에 잘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인조가죽 부분이 여기 약간 특이해요. 어떤 부분에서 특이하냐면 미즈노 모렐리아라든지 기타 그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을 쓰는 축구화들 대부분은 그냥 인조가죽을 사용할 뿐인데 이 엄브로는 여기에 유그립이라는 코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조가죽 부분에 그립 코팅이라는 걸 해서 공의 그 볼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볼 필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랑 그 다음에 공의 홀딩, 공이 실제 축구가 닿았을 때 어떤 접촉에서의 그립감 그거를 상승시켜서 코팅 처리를 했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차본 이 사용을 해본 바로는 사실 그걸 느끼기는 힘들어요. 느끼는 힘들고 그 다음에 코팅의 문제가 그 이 축구화는 바로 드러납니다. 제가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사진상에 예, 카메라상에 여기가 이미 벌어져 있어요. 몇 번 차진 않았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부분도 여기가 벌어집니다. 물론 여기 벌어진 것 정도가 지금 바로 이 축구화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 그런 거는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신은 지 얼마 몇 번 안 된 축구화가 여기가 벌어지는 걸 보면 이 축구화의 내구성은 기본적으로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코팅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장기적으로 더 신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코팅된 부분이 결국 그 코팅 때문에 이게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갈라지면서 이 힘을 받게 되면 그래서 유그립 코팅이 언제까지 갈지는 엄브로에서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축구화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요 텅 부분은 쇼텅이고 그 다음에 쇼텅이면서 여기에 굉장히 부드럽게 그 안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축구화 자체를 신으시는 분들은 그 전체적인 핏감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축구화의 그 뒷면 힐 카운트 쪽은 기본적으로 스웨이드,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이버죠. 마이크로파이버의 스웨이드 같은 느낌을 주는 소재를 뒤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홀딩성이죠. 그러니까 발에 뒤꿈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홀딩성을 강화시키는 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감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부직포라고 해야 되나? 그럼 설명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려나? 부직포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논슬립 양말 같은 걸 신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양말을 신는데 여기 안쪽에 이것도 지금 제가 나중에 다 사진 촬영을 다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쪽은 여기 벌써 만져보면 여기 인사이드 아무래도 제가 그 운동을 할 때 이 부분을 인사이드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요 인사이드 부분에 벌써 천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풀처럼 일어났는데 이거는 당연히 마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축구화에 이런 소재를 쓰게 되면 최초 착용감에서는 핏감이 상당히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아무래도 좀 빨리 마모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 이렇게 보면 많이 일어나 붕 떠버렸거든요. 벌써 이게 4회 정도 착용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축구화에 그러면 전반적인 품질이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량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재들이 사용이 된 축구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축구화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되 굉장히 강한 내구성을 확보하는 축구화는 아니라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축구화의 그 이 부드러운 그 뭐지 텅과 함께 이 축구화의 자랑은 엄브로에서 말하는 하프보드 방식입니다. 제작 방식에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힐 카운트가 있는데, 이힐 카운트는, 보시기에는 마치 그 익스터널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익스터널은 아니고, 여기와 여기 소재가 다르거든요? 이게 소재가 다르고, 이 안쪽으로 힐 컵 자체에는 폴리우레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홀딩성을 좋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프보드 방식이라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축구화를 보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축구화들이. 그리고 아웃솔,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카운터가 밖으로 올라오거나 지지를 하는 형태지만 이 엄브론 특이하게도 하프보드 방식이라서 액셀레이터 모델에서는 요 부분, 이 부분과 어퍼의 앞쪽 부분과 뒤쪽 힐 카운터 쪽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스티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와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을 스티칭을 해서 결합을 시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엄브로 재팬에서는 요 방식이 더 홀딩성이 뛰어나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경우에 첫 번째 착용 시에 요 정확히 요 오른발 안쪽에 물집이 생겼어요. 물집이 생겼고 그렇게 한 시간 반 정도 착용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물집이 낫고 나서 다시 착용했을 때는 물집이 안 생겼어요. 그리고 이 축구화를 이제 대강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뒀다가 한 두 달인가 2-3개월 후에 다시 신었을 때 다시 물집이 생겼어요. 물집이 생겼고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발이 힐 카운트의 본인들의 발 모양과 이 힐 카운트 컵상의 어떤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집이 생길 수 있다. 발 뒤꿈치 쪽으로는 아마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인 그런 핏감은 어떠냐?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으면 여기 부분이 완전히 꽉 타이트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모렐리아랑 비슷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렐리아보다 이 앞쪽 부분이 더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 뭐 또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약간 거부감 느낄 수도 있는데 올드트래포드에서 이 축구화를 평가를 할 때 몇 가지 큰 오류들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냐면 여기 토박스 부분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토박스 부분이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기준으로는 제 발볼이 굉장히 넓은 편은 아니고 보통의 발볼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 발볼이 크게 넓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분명히 여기가 좁습니다. 좁아서 경기 내내 발이 딱 모아지는 형태로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그 한 10분, 20분 정도 신고 나면 끈을 한번 풀었다가 다시 신어야 될 정도로 이 부분이 타이트하게 납니다. 물론 그 단계가 지나면 뭐 아시겠지만 모든 캥거루 가죽 제품들은 이 부분이 적당하게 자기 발에 성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발볼이 넓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큼 적응해서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무게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특유의 이 HG 스터드들과 아웃솔은 가벼우면서 탄력성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아까 제가 언급할 때 올드트래포드 쪽에서 그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축구화는 그 KA 뭐라 그래야 되죠? RBO, 그러니까 카르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축구화의 미드솔을 형성하고 있는 이 안쪽 부분이 마치 카본 플레이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의 여기에 부분에서 반발성 이 여기가 이제 축구화는 여기가 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쪽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지지하게 해주는 같이 지지하는 미드솔 플레이트 부분이 고 카본처럼 보이는 걸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게 있는데 이 카르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KARBO 이 제품은 카본이 아닙니다. 카본이 아닌데 올드트래포드의 그 리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카본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그 뭐 국내 다른 그 축구화 리뷰어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저희 동영상 시청하실 때 약간 뭐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할까? 약간 언짢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이 나와서 리뷰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확한 그
사전 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그 카본이 아니라 카본을 흉내내서 만든 소재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카본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소개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왜 자꾸만 뭐 그 국내 리뷰, 특히 올댓부츠 같은 것들을 자꾸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꾸 언급을 하게 되고 하는 게 어쨌든 잘못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악셀레이터에 들어가는 인솔입니다. 인솔인데 그 엄브로 측에서는 당연히 이 인솔에 여기 쿠셔닝이 들어가 있고 뭐 이 정도인데 제가 인솔 관련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정도 두께에 이 정도의 그 탄성이라 그러면 쿠셔닝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여기 안에 카본 형태처럼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나 여기 플레이트가 이 플라스틱이나 딱딱한 그 종이 같은 걸 사용하고 지금 예전에는 딱딱한 종이 같은 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플레이트 위에 이제 다른 소재를 올려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굉장히 딱딱하니까 요 정도의 이제 흔히 깔창이죠. 이거는 깔창 이상의 사실 보기는 힘든데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쓰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위시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시본이라는 게 이게 그 저 엄브로에서 예전부터 쓰던 용어인데 그 마치 이제 뼈대 같이 이렇게 잘 형성된 아나토미컬 인솔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위시본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여기도 지금 전족부 굴곡을 위해서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이 이렇게 휘어질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세밀하고 세심하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이제 아치위 관련된 부분들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그 지난 영상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문제는 여기에요. 이게 저희가 인솔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 힐 카운트 부분 약간 힐 카운트가 아니죠. 힐 카운트가 아니라 힐 부분 발 뒤꿈치 아래쪽 부분 여기가 실제로 축구 선수의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가 좋은 그 포럼 같은 걸 라이트 소재하는 거 포론을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엄브로도 지금 요 제품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올댓부츠에서 이거를 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포론이 아닙니다. 저희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특정 채널을 욕을 하고 뭐 이렇게 까는 식이 돼서 자꾸 저희도 하고 싶진 않은데 여기 나이키 제품에 들어가 있는 포론하고 여기 이 주 제품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포론이 예를 들어서 원가상으로 조금 더 고급 소재라고 하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엄브로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마도 올댓부츠 쪽에서 소개를 할 때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처럼 나이키처럼 이걸 포론이라고 설명을 한 건지 아니면 포론이 어떤 정확한 제품 특정 회사의 제품 명칭을 몰라서 할 수 없이 여기를 포론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일반 우레탄이에요. 일반 우레탄. 그래서 뭐 포론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 탄성 이 밀도가 완전히 다른 소재고 탄성이 다르거든요. 눈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로 만져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금 정보를 알려져 있는 거죠. 올댓부츠 쪽에서 나온 그 이 주가의 리뷰 영상에 보면 그래서 실제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건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 축구화가 어떠냐 그러니까 살만한 제품이냐 안 살만한 제품이냐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뭐 물집에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코트 여기 보시면 더 좀 심하게 여기 벗겨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 유 그립 코팅 같은 게 벗겨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선은 이 캥거루 가죽의 어떤 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조 가죽으로 서포팅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엄브로에서 이게 뭐 A패드라고 부르나 이렇게 A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발을 전체를 이렇게 끈을 당기면 핏 감성에서 상당히 발이 밀착감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마찰에 의한 그 물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는 굉장히 좋죠. 엄브로 코리아가 이 제품을 출시할 때 같은 제품의 가격이 다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제품이 같은 프로 제품인데도 21만 9천 원 나왔다. 그 직후인가 아마 25만 9천 원인가 이렇게 가격이 한번 변동이 돼서 재출시가 됐었어. 다른 모델이 나올 때 가격이 변동됐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소개하면서 그 알려드리는 거는 이 제품이 현재 데상토 홈페이지죠. 데상토 홈페이지에서 8만 9천 원밖에 안 해요. 물론 그 8만 9천 원으로 팔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원래 이 제품의 일반 인터넷 유통망을 담당을 하고 있던 국내 사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카와 그 데상트 간에 르꼬꼬와 이 엄브로가 같이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돼서 작년부로 해지가 됐죠.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사카 쪽에서 처음에 그 우리 쉽게 말하면 땡처리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을 뭐 작년 초부터 굉장히 싸게 판매를 했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싸게, 그러니까 뭐 쿠폰 같은 게 해서 한 7만 원 중반으로 구입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싸게 구입했죠. 20만 원. 일본에서도 이 모델은 원래 2만 엔으로 나오니까 20만 원이 훨씬 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아까 제가 보기로는 한 8만 9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캥거루 가죽 제품이고, 그 다음에 FD 제품으로서 그 무난하게 착용을 해볼 만한 제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드푸츠 쪽에서도 이 스터드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터드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터드 높이에 대한 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미즈노랑 이렇게 비교를 해도 이 엄브로 쪽이 더 높게 느껴져요. 실제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엄브로 쪽이 스터드가 실제로 더 높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더 높고 한 1-2mm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올드푸츠 얘기와는 다르게 이 축구화의 스터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HD 스터드라고 하더라도 이 스터드가 주는 압박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터드가 높은 데서 오는 약간의 미묘한 그 높다는 느낌은 분명히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인조구장에서 웬만큼 좋은 인조구장에서 사더라도 아 이게 생각보다 스터드가 약간 높구나 하는 느낌은 항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그 엄브로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또 발음이 이상한데, 이 왜 악셀레이터라는 거에 일본어 발음을 영어로 옮겨 놓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악셀레이터는 피팅하고 스테빌리티를 추구하는 제품이어서 이 PU 들어가 있는 하프보드의 그 힐카운트 컵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축구화가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단단하게 발을 지지해 주고 하는 성질은 발군입니다. 그러니까 발군의 그거를 기본기는 보여주는 축구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고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교적 그 스티칭 안쪽에 패딩 부분 같은 것들이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캥거루 가죽의 이쪽 부분에서는 느낄 수 있는 좋은 축구화입니다. 다만 발볼이, 발의 앞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이 볼이 넓으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압박감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카운트 쪽은 말씀드렸듯이 스웨이드가 사용되곤 있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거친 스웨이드 형태예요. 그리고 이 홀드성이 굉장히, 이게 그 이 엑스널 힐카운트의 강력한 우레탄은 아니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폴리우레탄 자체가 굉장히 하드예요. 하드에서 바깥쪽에 보면 이게 그렇게 하드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로 안쪽 굉장히 하드하게 이 힐카운트가 지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힐카운트 쪽에 단단함이 약간은 처음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만 고려를 하시면, 현재 판매되는 가격대로 본다 그러면 캥거루 가죽 축구 하나쯤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지금 그 엑셀레이터는 ACR-CT라는 모델 있죠. 천연 가죽이 아니라 풀로 되어 있는 풀 인조 가죽으로 된 축구화가 있고, 그 축구화는 지금 아직도 그 일본의 엔도죠. 엔도가 광고 모델로 요즘 활동을 하고 있고, 요 모델의 엑셀레이터는 뭐 최근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시바사키가 계속 이 모델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실제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시바사키가 세계 최고 탑클래스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 일본 J리그 선수고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모델이니까 요런 모델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는 구입해서 한번 착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는 이게 제가 보통 아디다스의 천연가죽 제품들은 대부분 255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260 정도를 신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260을 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상으로 보면 대개 일본 사이즈에 준해서 본다 보면 미즈노 모릴라도 제가 260을 신으니까 같은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지금 제가 오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요 촬영 전에 대상태에서 260부터 사이즈가 남아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구입하시면 좋은 축가를 또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국 전통적인 어떤 엄브로 축구화라는 상당히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일본에서 제작하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의 어떤 특징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엄브로에서 만든 엑셀레이터 제품, 여전히 발음할 때마다 이게 헷갈리네요. 엑셀레이터가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예, 네, 그게 아니라 엑셀레이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찾아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예, 요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제품을 대한 참고가 좀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